주말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치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져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15도 내외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도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동부, 전남권, 경상권 내륙, 제주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봄비 치고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